부산 에너비밀티요. 어허. 매수가랑 비중은요? 19,250원, 비중은 15%고요. 아, 6월쯤 사셨어요? 그때, 예. 아, 그러시군요. 근데, 네. 근데 그 이후로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, 어떤 게 좀 궁금하십니까? 지금 그, 목표가가 지금 어느 정도 갈 건지, 네. 어디서 팔아야 될 건지. 한, 다시 한 2만 원대 오면 좋겠네요. 알겠습니다. 예, 알아봐 드릴게요. 네. 네. 자,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오셨는데요. 최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. 전문가님, 이거 다시 한번 뭐 2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발전소, 뭐, 이제 열병합 발전소부터 하력 발전소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소에 터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도 넣습니다. 그죠? 그래서, 전체적으로 발전소를 많이 지을 때 일단 수혜겠죠. 그러면 주가가 과거에 2,000원대 있다가 두산 중공업이었죠. 발전 사업부만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로 되어 있고요. 그러면 2000년도 전에 19년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, 와, 요 3,000원, 2,000원짜리, 6,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왔잖아요. 21년도. 이렇게 온 것은 이제 전체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기업 분할도 하고 구조조정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 이제 실적을 이제 수주도 하고 나아지는 그런 구조.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발전소 짓고 여러 가지 하자.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기료는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원자력을 다시 또 하고 막 그러잖아, 그죠? 그럼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. 미국,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발전 관련된 소를 많이 짓게 되니까 수혜가 된다. 그래서 테마처럼 해서 올라왔습니다. 근데 실제로 7월 28일에 실적을 나온 거 보면 2분기 실적도 한 50% 정도 증가되고 좋아요. 좋아집니다.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1조 2천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된 거죠. 적자에서. 그 영업이익을 보면 21년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흑자 전환이에요. 그 다음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25년도도 이제 수주받은 게 한 5조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수주 목표가의 한 거의 절반 이상 한 걸로 보여요. 한 10조 정도 매출을 수주를 하면 뭐 1년도 이렇게 매출은 저 되니까 올라가고 있죠. 근데 이제 순익 보면 순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차이가 커져. 그래서 한 7,8천억 정도 순익이 나오니까 10배면 7조잖아요.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보태면 가치평가하면 그럼 PER로 기준으로 지금 15배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기계주는 높은 거예요. 그죠? 근데 지금은 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런 시대라서 고평가를 받는 거죠. 한 뭐 17배 돼도 괜찮으니까.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큰 수익이 나이가 19,000원 사셨으니까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미리 제가 옛날에도 계속 팔려고 그랬어요. 그 주식은 21년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계속 아직 기계주를 하냐 발전소는 짓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얼마 안 짓는데 템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팔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12,000가 내려왔다 이렇게 했잖아요. 뭐 실전 괜찮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주로 이제 이런 거 좋다 하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한 21,00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꼭 비중을 줄여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. 그래서 21,000원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반기에 거기 가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주시고 지금은 뭐 밑으로 내려간 것은 크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21,000원에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보유입니다. 네.